내시경으로 디스크 수액 탈출증, 내시경으로 디스크 병을 고친 사람은 재발이 거의 없죠. 4% 이하입니다. 그래서 수술로서 디스크를 고친 사람은 재발률이 15%나 되는 이유가 X에 구멍을 내기 때문이니까 이 구멍을 안 내는 방법으로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허리가 계속 아프다든지 혹은 더 아프다든지 다리도 좋아졌다가 다시 저린다든지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도 정상이 재발되는 것을 디스크 실패 증후군이라 하죠. 그러면 왜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도 허리가 더 아파지고 또 다리가 계속해서 저리는지요? 그 원인은 가장 많은 것은 디스크의 높이가 내려앉는 것입니다. 그 디스크의 높이가 최소한 이 정도 돼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10mm는 돼야 됩니다. 뼈와 뼈가 서로 부닥치지 않고 디스크라는 게 쿠션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. 이게 서로 붙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죠. 서로 붙으면 내려앉으면 허리가 아픕니다. 젊었는데도 땅바닥에 못 앉아요. 땅바닥에 앉아서 일었을 때 허리가 얼른 안 펴져요. 허리를 추슬러야 됩니다. 운전을 합니다. 운전을 하다가 턱 내려오면 허리가 얼른 안 펴져요. 허리가 아파지고 커피숍이라든지 음식점에서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렇게 안절부절하게 되죠.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기가 싫어집니다. 이런 것이 디스크 수술 실패의 증후군입니다.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? 디스크 수술할 때 섬유태에다가 큰 구멍을 내고 디스크를 파편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디스크 섬유륜이 있죠. 타이어 같이 생긴 거. 그 안에다가 한 이만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집게를 넣어서 여러 가지 기구를 넣어서 혹은 큐렛을 넣어서 그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를 몽창 끄집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. 그동안에는. 그래서 섬유태에 구멍을 내면 안 막히게 돼 있어요. 구멍이 난 것이 안 막히게 된 거죠. 그러니까 그 안에 찌꺼기를 남겨두면 다시 흘러나와서 디스크가 재발을 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흘러나오는 디스크 재발률도 무려 15%나 됩니다. 그래서 의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재발을 안 할까 생각을 하고 그 디스크 속에 있는 디스크 수액을 왕창 끌어내버린 거죠. 그러니까 디스크의 높이가 유지가 안 되고 내려앉습니다.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지면서 쿠션 역할을 잊어버리니까 디스크 수술을 해서 일시적으로 좋아지고 다리도 좋아졌는데 마비도 풀리고 했는데 다시 허리가 아프고 안절부절하고 다리가 저리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런 디스크 실패 증후군을 안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? 간단하죠. 디스크를 절대 잘라내면 안 됩니다. 디스크 제발 자르지 마십시오. 디스크를 보존을 하고 디스크 쿠션을 하게 합니다. 그러면 뭘 수술해야 됩니까? 섬유태에 구멍을 내지 말고 신경을 누르고 있는 터져나온 디스크 조각, 파편이 된 디스크 조각, 그것만 정밀하게 딱 제거하면 다리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파지는 거죠. 다리가 안 아픈 것은 다리에 가는 신경에 누르고 있는 파편을 제거했으니까 디스크 파편, 수액 조각을 제거했으니까 당연히 안 아프게 되겠죠. 그런데 허리가 안 아픈 건 왜 그렇습니까? 디스크 높이가 안 낮아졌거든요. 디스크를 그대로 보존을 했거든요. 디스크를 보존하는 치료 방법, 그것은 섬유태를 자르지 않고 내시경으로 고치는 방법. 물론 내시경도 디스크 수액을 제거하면 허리가 아파집니다. 그러니까 디스크 수액을 제거 안 하는 내시경 기술을 가져야 되는 거죠. 현미경은 수술할 때 섬유태의 구멍을 안 내야 됩니다. 섬유태의 구멍을 안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? 1.5mm 정도 원으로 된 뉴클레톰이라는 게 있어요. 그 뉴클레톰을 돌려가지고 동그랗게 2.5mm 정도 구멍만 내도 눈곱만한 구멍이잖아요. 그것은 자라서 다시 막히는 거죠. 막히니까 재발을 안 하고 디스크가 그대로 쿠션 역할을 계속하는 거죠. 그리고 내시경으로 하면 내시경은 섬유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는 겁니다. 섬유태 사이로 자르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내시경을 할 때 내시경을 빼내면 이 벌어졌던 섬유태가 도로 달라붙는 거죠. 그래서 섬유태, 섬유륜에 구멍이 안 생깁니다. 그래서 내시경으로 디스크 수액 탈출증, 내시경으로 디스크 병을 고친 사람은 재발이 거의 없죠. 4% 이하입니다. 그래서 수술로서 디스크를 고친 사람은 재발률이 15%나 되는 이유가 섬유태에 구멍을 내기 때문이니까 이 구멍을 안 내는 방법으로 현미경 미세수술을 해야 되죠. 이 메시지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검증된 메시지입니다. 디스크를 잘라내지 말고 쿠션 역할을 하도록 보존을 하면서 탈출된 파편만 고치면 디스크 수술 실패 증후군이 안 생긴다는 것은
제가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엄청나게 강의를 하고 호소를 한 겁니다. 그러나 그 기술이 어렵기 때문에 다 시행은 못해도 디스크를 보존한다는 그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. 디스크를 보존하고 쿠션 역할을 해야 디스크 실패 증후군이 안 생기고 허리가 안 아프고 허리가 정상인이 되는 거죠. 감사합니다.